이때 제가 생각이 없다는 소리 들었던 게 팔 들어올릴 때 옷도 같이 들어올라갔잖아요. 뭐 생각 해가지고. 없다고 하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친구들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하소연을 하나 봐요. 아, 나 이거 그림 너무 안 돼. 내 그림체 너무 구린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마음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그런데 막상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때는 그림을 제대로 시작한 경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가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봤잖아요. 근데 왜 그림을 그린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가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내가 그림에 관심이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막상 그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뭔가 시도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시작점 안에 있는데 이런 시작점 안에 갇힌 이유가 조금 궁금하긴 하군요. 가끔씩 느끼는 게 그림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여기서 높은 계급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래서 요거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그림 자체 별로 관심은 없는데 계급 안에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러면은 막혀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림을 시작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계급에 있거든.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지고 이 사람 좀 그리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은요 아무리 길어도 3년은 걸리거든요. 계급이란 건 막상 중요하게 느껴지면 내 인생을 갈아넣을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재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이 나를 멋있게 봐주길 바라는 게 목적이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3년 지나면은 그럴듯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3년이 지나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안 돼요. 더 올라가야 돼. 몇 년이고 몇 년이고 더 올라야 돼. 그냥 3년 지나서 내가 그럴듯한 것 돼도요 그냥 그럴듯하기만 하지 엄청 잘 그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잡아놓는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이유가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근데 또 다른 개인적인 또 사연이 있을 수도. 오늘은 다 이거 하기가 좀 안타깝게도 힘들어서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다음은 키리에님 사연 듣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28세 남자이고요 지금 뇌손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작년 11월에 그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됐어요. 남들보다 손재주도 없고 공간 지각 능력도 없고 분석력도 없고 이상하게 남들보다 발전이 없고 남들의 5분 크로키가 나는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뇌검사를 받았더니 진단받은 결과가 발달장애였습니다. 소질이 없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기본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다짜고짜 클슈추 3D에다가 대고 그려봤습니다. 그래도 결국 깨달은 건 기본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무서워서 하지도 않았던 모작도 하고 있습니다. 인강도 결제해서 들어볼 생각이고요. 한편으로는 나 같은 놈이 이런다고 실력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놈도 하나 보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장애에 대한 감정이 저를 억누르니까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궁금한 게 발달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비언어성 학습장애라고 행동 기능 자체가 남들보다 떨어지고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어리버리타고 말귀를 한 번에 잘 못 듣고 막 손재주 없고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막 알바 같은 거 안 하니까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훈련소 갈 때부터 남들보다 아 이상하네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살고 있다가 그림 시작하고 나서 확실히 남들보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예.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생각 없이 막 그린다고 생각 없이 막 그린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작도 하고 있고 인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시도하려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6월에 시작할 때 막 운해로 그림 그리기 그런 거랑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보고 그림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아 따는 것도 발음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공포증에 걸렸다 해야 되나. 이건 3D에 대고 그린 거잖아요. 이거 말고 예. 직접 그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있긴 한데 그것도 인체 비율이 안 맞다 해가지고 조금 도움받았거든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막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쉬었거든요.
꼴보기 싫다는 말은 좀 심한데 엄마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이게 3D를 대고 그렸다고 해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땐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걸렸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한번 보여주세요. 3D에 대고 그리는 스타일인데 기본기 없으면 싹 티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3D에다가 대고 그려도 막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3D를 대고 그려도 납작하게 나옵니다. 3D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라서 요 정도면은 3D 대고 그린 거 치고도 할 거 다 그렸거든. 다리만 돈 받았대요. 얼굴은 자기가 그린 거고. 이때 제가 생각이 없다는 소리 들었던 게 팔 들어 올릴 때 옷도 같이 들어 올라갔잖아요. 뭐 생각 해가지고. 없다고 하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처음 그린 거잖아요, 사실상. 이거 처음 그린 것 중 진짜 잘 그린 거예요. 제가 사실 본인이 뭐 그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지금 매우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근데 네. 도움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발만 도움 받았다며. 그럼 이제 밑에를 빼고 이제 상반신만 볼게요. 상반신은 본인이 그렸죠. 그러면 얼굴도 보면은요 이게 페이셜이 정돈이 돼 있잖아요. 야, 얼굴이 되게 예뻐요. 얼굴 되게 잘 그려. 옛날 그림 좀 더 찾기는 했는데요. 예, 좀만 더 보여주세요. 밑에 있는 통잡은 안은 선생님이 자세랑 비율 좀 잡아주고. 총도 본인이 그렸어요 혹시 이거? 아, 총 그냥 제가 그린 건 맞는데 옆에다가 대고 오작한 다음에 갖다 붙였거든요. 에이, 여기 채팅창 반응 한번 봐봐요. 아니 지금 그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고 사실상 그림 그린 시간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개월에 이 정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막 제가 천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와 잘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얼굴 페이셜 잡는 거, 포즈, 기본적인 도형감, 모작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1개월 동안 그랬다고는 했지만은요 1개월 동안 버티는 것도 근성도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걸림돌 하나뿐이야. 본인이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우선 본인이 예. 스스로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이제 예. 장애를 태어났으니까 어떤 체계적인 논리 능력이 필요한 것도 맞아. 그럴 수는 있지만요 애초에 그림은 논리가 하고 있는 범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훈련과 감이 사실은 좀 더 많이 차지해요. 의식적 레벨이 아니고 무의식적 레벨에서 보통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 능력 같은 거 시각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으로 후천적으로 전부 다 발달됩니다. 의외로 그림의 대부분의 재능이라고 일컬어진 대부분의 것들이 후천적으로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후천적이라는 게 말이 쉽지는 않죠. 이게 결국에는 노력을 하라는 소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 있죠. 하지만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본인이 인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일단 이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해도 끝까지 그쵸? 잘 때까지 하고 싶은 그쵸?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버텼잖아 지금까지. 네. 놀랍게도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야. 자기가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전 막 엄청 혼날 줄 알고 그랬는데 왜 혼날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찔리는 게 많았어? 그거 한번 얘기해봅시다. 뭔가 3D 모델 쓴다는 게 좀 자꾸 비겁하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가끔씩 인체가 진짜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오히려 제가 3D 대고 그려보기도 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도 막상 3D 대고 그려보다 보면은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 좀 있었을걸요?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건 3D에 너무 의존해서 이거만 가지고 그리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근데 한두 번씩 본인이 아 오늘 좀 어려운 포즈를 그리고 싶은데 솔직히 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다. 어차피 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으면은 한번 3D로 해보면서 어떻게 될지 조금만 고민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하고 이런 포즈가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은 다음에 그게 습득이 돼서 비슷한 포즈를 그릴 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그린 거 기억이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된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해서 더 좋은 걸 그려서 더 좋은 그림을 남한테 보여주자. 이게 본질이거든요 솔직히. 그런 걸로 만약에 뭐라고 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프로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다. 프로분들은 정작 3D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쓰고 최고 퀄리티를 내려고 무슨 방법이든 다 끌어다 쓰는 사람들인데 그 세계를 모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도 조금 용기가 생겨야 돼요. 솔직히 막 방에 있어가지고 못한다 막 이런 강박관념이 의사쌤도 막 그래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커버하면서 가면 돼요.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그게 그림 인생에 심각하게 타격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본인이 계속해서 그만큼 더 노력할 거잖아요. 그쵸? 못 그린 그림 봐도 나 같은 놈이 이만큼이라도 했구나. 막 감동이 밀려오니까 끊을 수가 없었죠. 와, 엄청 잘 즐기고 있네. 오히려 네, 지금 순수하게 진짜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림 재능이 그거거든요. 내가 그냥 즐길 수 있다는 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림을 좋아한다는 게 무엇인가? 난 별로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그래도 평생 동안 그리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그림을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림 그릴 때 막 행복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솔직히 힘들단 말이야.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제 책을 읽다 어떤 얘기를 봤냐면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거가 너무 행복해 막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좀 얻었거든요.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힘든 버스 안에서의 시간, 비행기 안에서 몇십 시간 동안의 불편한 시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런 것들 전부 다 불편한 거잖아요. 그쵸? 불편하고 힘들고 가끔씩은 진짜로 짜증나거든요. 그것을 감수함에도 갔다 와서 아 그래도 여행 잘 다녀왔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좋아함의 증거라는 거지. 하다 보면 아 나 이건 이해 못하겠어, 이거는 공부하는데 오래 걸려, 그런 일 생기겠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감수하기로 하는 마음 자체가 본인의 열정이라는 걸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네. 또 갈등이 심했었는데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두고 막 계속 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 얘기하기도 힘든 내용이었을 텐데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오히려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해볼게요.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